6.25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부터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주둔해왔습니다. 1. 레리 앨런 앱셔 일병 1943에서 1983 레리 앨런 앱셔 레리 앨런 앱셔는 미군 역사상 가장 최초로 월북한 군인입니다. 당시 앱셔 일병은 근무 도중 무기를 분실한 이유로 군사 법정에 서게 될 처지였습니다. 월북한 앱셔는 북한의 온갖 선전용 홍보물과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연극 등에 출연하며 북한 정권을 찬양했습니다. 1978년 북한 정부는 납치한 태국 여성을 앱셔에게 붙여 결혼시켰죠. 하지만 1983년 7월 앱셔는 40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2. 제임스 조셉 드레스녹 일병 1941 지금도 평양에 살고 있는 미군 탈영병 제임스 조셉 드레스녹 제임즈 요셉 드레스나크는 위조한 외출증으로 휴전선 근처에서 무단 외출을 했다가 큰 징계를 받게 될 위험에 처하자 월북을 결심했습니다. 1962년 8월 15일 그는 동료들이 점심을 먹는 사이에 지뢰밭을 가로질러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드레스녹은 북한에서 결혼을 3번 했는데 이 중 루마니에서 납치해온 여성 사이에서 낳은 두 명의 아들 아래 사진은 평양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북한 외무성에서 일하고 있죠. 3. 제리 웨인 파리시 병장 1944에서 1996 미국 켄터키주 출신인 제리 웨인 파리시 제리 웨인 파리시 병장은 언제 그리고 왜 월북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미군 탈영병들인 앱쇼와 드레스톱과 함께 합숙을 하면서 북한 정부의 세뇌 교육을 받았다고 하죠.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파리시 병장 역시 북한 정부가 납치해온 레바논 여성과 결혼해서 3명의 자녀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6년, 20년 동안 알아온 신부전증으로 그는 사망했고 그의 처와 자식들은 아직도 평양에서 살고 있다고 하죠. 참고로 파리시 병장은 김유일이라는 북한 이름을 받아 사용해왔습니다. 찰스 로버트 젠킨스 하사 1940에서 1965년 1월 5일 새벽, 당시 24살의 젠킨스 하사는 분대장으로서 야간 순찰 중 맥주 10캔 정도를 마시고 월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부대가 월남전으로 보내질 것을 두려워해 북한으로 가면 자신을 러시아로 보내어 포로 교환으로 미국에 다시 보내질 것으로 알고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1965년부터 2004년까지 40년간을 북한에 머물면서 김일성과 북한 스파이 요원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는 강사로 일하게 되었죠. 2004년 일본인 아내를 뒀던 젠킨스는 일본과의 화해를 모색하는 김정일의 계획으로 인해 일본에 이사가서 지금까지 아내의 고향인 사도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일본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죠. 5. 로이 정일병 1957 로이 정 한국명 정유섭은 1973년 미국으로 이민 간 재미교포 2세로 대학 학자금을 마련하고자 미군에 입대했습니다. 로이 정은 당시 22세였죠. 그리고 두 달 후 그는 북한의 평양 라디오에 출연해 미군의 만행을 이기지 못하고 이 천국 같은 북한에 오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로이 정일병에 대한 신상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상태로
그가 실제로 월북한 것인지 아니면 납치된 것인지에 대한 팩트체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생사 여부도 아직 확인된 바가 없죠. 6. 화이트 일병 1961에서 1985, 가장 최근 에 월북한 미군인 조셉 화이트 요셉 화이트 일병은 1982년 8월 28일에 비무장지대 통문의 열쇠를 총으로 쏴 파괴시키고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그는 북한 방송에 출연해 불안한 표정으로 미군의 타락과 부패 등에 대해 맹비난하게 되었죠. 1983년 화이트 일병의 어머니는 북한 정부로부터 그가 월북 후 영어 강사로 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뒤 그가 청천강에서 수영을 즐기다가 익사했다는 편지가 날아오게 되었죠.